그래. 오늘 오늘 7월 4일 월요일 아직 저 지리산 펜션에서 묵고 있습니다.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죠. 예? 정말 많이 왔어.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 쓸려가는 줄 알았네. 달리 맞지? 달리 지금 밖에 며칠 못 나갔지만은 짜증내고 있어요. 여기가 저 둘레길 3번 길이라 그런가? 여기가 코스 가장 좋다 해요. 네, 올라왔어. 산 깎는 소리. 여기 가는 길이 없구나. 목록이 의식이 시작됐고 자세 죽이다. 왜 저래? 변비가 똥이 안 나오나 보네. 아, 내 콧물이 또 나오는구만. 오늘도 비가 엄청나게 올 것 같은 느낌이 미 아니라 엄청나게 오겠죠. 잘 아직도 똥물어. 며칠 쉬었다고 변비가 걸렸나. 집중해. 집중해. 안 나오나. 어허. 많이 뛰놀아서 어줌도 누고 똥도 누고
응? 화면 한번 봐라. 네 얼굴 좀 보자. 응? 네 얼굴 좀 봐. 네 얼굴. 응? 지리산 여기도 큰 비가 지나간 것 같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이 아주 맑죠. 그래서 수요일까지 안 쉬고 오늘 떠나기로 했습니다. 오후에 오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보고 좀 기다렸다 가려고 했는데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편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관리도 계속 나가적하고 빨리 이제 또 머나먼 길을 응? 저 봐 하늘 봐봐 달리 저기 봐봐 저기 응? 보고 있냐? 보라카메라 한번 봐주지. 이제 또 출발합니다. 남원까지 갈 예정입니다. 남원까지 근데 오늘 오후 출발이라 남원까지 못 가고 중간에 정자에서 또 쉬어야 하니까 계곡을 끼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 밑에서 뭐 내 다리 밑에서 응? 으이유 그래서 더워? 응? 덥냐? 더워? 안 더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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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가 출발한다. 절발